온라인 강의가 대세가 되면서 2학기 대학가 강의 풍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들마다 온라인 강의를 위한 장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원격 강의가 한창입니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강의하고 일부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의 집 등에서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이 같은 화상 수업을 위한 하이브리드 강의실 32곳을 갖추고 무선 인터넷 중계망 1,187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셀프 촬영 스튜디오와 크로마키 스튜디오, 화상 전용 강의실 등도 갖춰 작은 방송국 수준입니다. 특히 2학기부터는 국내 대학 최초로 메타버스를 접목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의 효과와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교수자와 수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업을. 유니스트도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잇따라 열면서 온라인 수업 비중을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보다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따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채팅방을 통해 질의응답도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다양한 사이즈의 강의실에 교수자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또줌 등의 원격 강의 시스템과 연동이 완벽하게 되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되면서 대학가 강의 풍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